못할 자유민주국가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곳에 좌파 공자하고는 공자를 이끌어 경계심을 풀게 공자하고는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선전하고 중국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며 주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인 사회를 감시하는 선전 첩보 공작기관입니다. 공자학원이 뿌리를 내리면은 한국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규탄대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표심하는 것을 두고 볼 만큼 우리 공작기관이 공자학원을 추방하는 자체가 정말 여기에 계신 이은지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이라면